30여 년 호주에서 한인 교계 소식을 담아온 잡지 발행인이자 사진 작가가 호주의 풍경을 담은 사진전을 국내에서 개최했습니다. 40여 년 성경 말씀을 미술 작품에 담아온 곽규성 장로의 초대전 소식 등 이번 주 찾아가 볼 만한 기독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호주 생활 37년 권순영 작가가 호주의 풍광을 담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자연 본래의 아름다움과 분주하지 않은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호주 남부 마이올크릭에서 담은 전통춤을 추는 원주민의 사진은 아름다운 풍경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은 원주민 학살의 역사를 끄집어냅니다. 그 후에 이제 그 백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들이 앞장을 서갖고 거기 추모의 길을 만들어서 매년 호모가 순례를 해요. 그 길을 따라서 이 원주민들이 자기 옛날 그 조상들의 그 아픔을 그런 달래는 그런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전을 주로 개최해온 작가는 사진에 담기는 찰나를 위해선 기다려야 한다며 인생도 신앙도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고백합니다. 권 작가 역시 기다리는 삶의 순간이 있습니다. 35년 동안 호주의 한인 교계의 소식을 담아온 잡지 발행을 이어갈 후배 사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한인 기독교인뿐 아니라 우리 교민들도 많이 읽고 있어요. 문서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젊은이가 한번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권순영 작가의 사진전은 오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성경 말씀의 주제로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해온 곽규성 작가. 그의 40여 년 작품 인생을 둘러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울퉁불퉁한 표면이 마치 바위 벽면 같습니다. 핍박을 피해 동굴로 숨어 들어간 초기 기독교인들을 떠올리며 회화에 담아냈습니다. 곽 작가는 기독미술의 시작을 카타콤 벽화에서 찾으며 그들의 신앙 유산이 현대미술로 이어오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 무덤 속에서 숨어서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애틋한 그 신앙의 표현을 벽화로 이렇게 그렸던 그 사람들의 그 정신이 오늘날 현대미술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전시된 작품은 24점으로 이달 말까지 동안교회 로뎀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